안녕하십니까. 스바 챈기도 챈일보문제 143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 불공 기도에 공양을 올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지장 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참회하고 예배하는 예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93페이지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치는 또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장보살과 권속들에게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 올리는 보공양진언인데요. 보공양지는 홈마하나 삼바바바라 홈몽 하하나 삼바바바라 홈몽 하하나 삼바바바라 홈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금강과 같은 지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줄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은 불이 나도 괜찮고요. 동수가 나도 괜찮고, 부수어도 부수어지지 않는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은 공하고 연기하는 본성을 찾겠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금강경 역시도 온이 공한 금강과 같은 지혜의 마음으로 결국 저 피 안에 이르겠다. 또 그런 이르는 말씀이다.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금강경도 많이 읽고 많이 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결국 피 안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다음은 이제 공양을 올리는 모든 공덕에 대해서 널리 회양하겠다는 보회양진언인데요. 보회양진언 홈 삼마이라 삼마라 민만나 사라마하 자가라 바홈 옴 삼마이라 삼마 민만나 사라마하 자가라 바홈 옴 삼마이라 삼마라 민만나 사라마하 자가라 바홈 살피고 살피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 바퀴를 굴리게 했나이다. 공양의 공덕을 쌓았지만은요, 혹여라도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두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그 마음인데요. 반드시 번뇌를 꺼내고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지요. 백장 스님은요, 도무일절 유무등견이요, 영무무견 명정견이라라고 해서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일체의 있음과 없음에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을 올바르게 보는 견해다라고 해이고, 대주 스님의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요, 불견 유무요 즉시 견불진신이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느니라 해 있는데, 또한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은요, 우리 종교의 사명은 고통이나 번민하는 사람들을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이 번뇌 없는 경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로서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고요. 또 선은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로 체득하는 것이고 바로 불교에서의 생명이다라고 했죠. 논리나 편견을 타파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득이나 공예의 절대 경지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신론에 보면은요. 소원 각이자여 위심 체리념이라 이념상자 등 허공계 즉시 열의 평등 법신이라라고 했어요.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의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생각의 사이에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의 평등 법신이라라고 하였죠. 번뇌의 근원이 되는 있다 없다 또 좋다 나쁘다 이러한 분별을 떠나서 늘 여야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봉 1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